please see everyone. 배지연 김선신 아나운서도 결혼할 때 되셨죠? 나이가? 저희가 아니, 동갑이거든요. 어, 아, 87년생. 나이가 어떻게 돼? 28. 어, 그러면은. 아, 다시. 뭐야? 뭐야? 죄송해요. 알겠습니다. 자, 합의를 좀 보느라고. 오케이, 그러면은. 그래요. 왜? 되셨나요? 여섯? 에이그. 자, 결혼하실 나이가 안 되셨습니까, 두 분? 아직 안 됐죠. 네,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26 오래됐으니까. 동년기예요, 26이면. 아, 그래. 그러면 결혼 언제 하고 싶어요? 28쯤에? 30쯤? 네, 한 28 정도 되면 그게 적당한 나이가 아닌가. 6개월 남았네요. 근데 그 두 분께서 이런 남자 만나고 싶다. 결혼하고 싶은 이상형 있나요? 누구 들어보자. 있어. 차례. 느낌이 되게 좋았으면 좋겠어요. 아, 그 남자가? 맞아요. 그러면 일단 외모는 상관없습니까? 그런 거는 뭐에서 나올까요? 그 느낌 안에는 외모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. 외모, 지방. 100%를 차지하진 않아요. 그러면 외모로만 봤을 때 이상에 가까워. 그래, 한 번씩 물어보자. 이런 거 너무 그래. 느낌. 아니, 지금 딱 느낌. 첫 느낌이네. 저는 강준우 씨. 특이하시네. 진짜 강아지 좋아하세요? 네. 근데 되게 편안해 보이세요. 되게 같이 있으면. 강아지 이런 거 좋아하시죠? 네. 새도 좋아하시고 조류. 네. 얘가 강아지와 새를 같이 개새. 같이 하는 거죠. 개와 새를. 아, 내가 개새입니까? 개와 새를 같이 갖고 있어요. 네. 개새. 아, 이거 욕 아니죠? 욕 아니죠? 욕 하신 거 아니죠? 강아지 이미지와 새 이미지를 같이 있는 개새 이미지. 개새 이미지. 지현 씨는요?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. 육중환 씨를 어. 그 나 혼자 산다 네. 거기서 너무 귀엽게 봤거든요. 아. 평상 이렇게 혼자 만들고 네. 전구 달고 이런 모습이 조금 귀엽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. 맞아. 아. 그래서 뭐 좀 반전의 매력이 그래서 이상형이다 아니다? 이상형은 아니고요. 들었다 놨다. 진짜 난감한 씨 여기서 보려고 하니까. 나는 나였으면 좋겠다. 매력 있다 진짜. 육중환 씨로 할게요. 우리 중에서 말이 제일 안통한 사람이 육중환 씨예요. 네. 야, 둘이 싸워봐야 되는데. 육중환 씨 얼마나 애정이 있는데 이게. 야. 어쨌든 우리의 사랑스러운 미나 씨 문제 날려주십시오. 미나.